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미수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죠. 앞에. 자, 이 제품은 IYMA Audio S03이라는 제품이고요. 미니 사운드바입니다. 자, 이걸 소개하게 된 계기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많은 단자들을 지원한다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구입을 했고, 가격은 33,800원 하나로, 예, 이 정도 가격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 IYMA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 얘네들은 그, 무슨 브랜드냐면은, 그, 패시브 스피커의 그, 오디오죠. 뭐 앰프, 예, 덱, 예, 요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예, 거기서 나온 그, 미니 사운드바고 상당히 저가형으로, 예,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자, 요 제품이 뭘 지원하냐면요. 옵티컬 단자에 PCM 방식 옵티컬 단자 지원하고, 그리고 HDMI ARC도 지원을 합니다. 33,800원에 ARC 단자 지원한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UX 단자, 입력 단자가 있고, 거기에 또 AUX 아웃 단자까지 지원을 해요. 자, AUX 아웃 단자가 있으면은 요거는 다른 스피커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우퍼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USB 단자도 지원하고 MP3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도 이 33,800원에 뭐 뽕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가성비에서는 최강이지 않나 싶네요. 일단 그 제가 사운드 들어봤을 때 아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가형 33,800원 가격이 이런 소리가, 예, 나는 뭐 그런 사운드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사운드바 자체는 이제 20W 스피커 두 개, 플랭지가 달려 있는데 저역은 조금, 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역을 보강하기 위해 지금 제가 우퍼를 갖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 하단에 자 우퍼를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자, 요 우퍼 10만 원 주고 제가 해외 구매로 샀습니다. 페이크 상어의 8인치 우퍼고요. 다운파이어링 제품, 예, 돼 있고,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일단, 180Hz부터 60Hz까지, 예, 주파수 조정도 가능하고, 위상반전 스위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원에서는 아마 이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퍼를 제가 구매를 해서, 자, 앞에 보이는 요, IYMA 오디오의 S03 미니 사운드바와 조합을 해서, 자, 한 번은 우퍼를 같이 조합해서, 재생해서 녹화를 할 것이고, 한 번은 그냥 IYMA 오디오의 S03 요 제품 단일로만 HDMI ARC죠. 요 모드에서 우퍼를 없이 그냥 본연의 소리를 교차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미니 사운드바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적응과 차지하는 거죠. 때문에 일단 둥둥거리는 저음을 좀안 좋아하시거나 층간소음에 민감한 곳, 예, 그런 곳에서, 예, 이런 제품을 쓴다면은 뭐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PC에도 적용도 가능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은 마쳤고요. 샘플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알란 워커의, 예, 노래 최근 곡이죠. Hero라는 곡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주는